토요일 오후 광장시장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지하철을 나와 시장 입구를 들어가니 사람들이 미어터진다. 친구를 만나서 내린 결론은 도저히 여기에서 뭘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주말 광장시장은 얼씬도 하지 말자며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이곳으로 왔다. 종로 상가역 갈매기 쌀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고깃집들 사이에 이경문 순대곱창집이 있다. 여기도 대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 가도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로 했다. 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익선동이다. 우리는 밖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왔다. 기본차는 김치, 쌈장, 새우젓, 양파, 고추가 나온다. 이번엔 주방 근처에 앉았는데 수북히 쌓이는 설거지거리들을 보니 이전에는 몰랐는데 위생상태가 좀 그랬다. 암튼 우리가 시킨 순대곱창 전골 소짜가 나왔다. 25,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여전히 양은 많다. 성인 남자 3명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이다. 순대와 돼지곱창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고 야채들과 떡, 당면이 들어가 있다. 들깨가루는 더욱더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전골을 먹으니 순대도 맛있고 곱창도 잡내 같은 건 안 나고 맛있다. 처음엔 좀 찝찝한 기분에 많이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먹으니 또 맛있고 잘 들어간다. 국물은 금방 졸아들기 때문에 육수 리필은 필수다. 보통 주전자에 담아두시기 때문에 알아서 부어 먹으면 된다. 자리는 조금 협소해서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배가 너무 불러 볶음밥까지는 못 먹었지만 맛있게 아주 잘 먹었다. 노포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게 위생 상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텐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고 충분히 맛있는 식당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가볍게 한 잔 더 하기 위해 갈매기 쌀 골목을 빠져나왔다. 근데 나오니 휩지로 저리 가라 할 정도이다. 저 사이에 끼어서 한 잔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 구석 파전집에 짱박혀 한 잔 더 하고 집에 갔다.